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2024년 5월 2일입니다. 지금 6시고요. 식사동 기온은 영상 10도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걸으러 올라갑니다. 는 뭔데 이렇게 늦게 싹이 났지? 똑같이 남은데? 이 아침에는 기온이 낮지도 않은데 찹니다. 송악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저희 집 문틀에도 송악가루가 노랗게 앉아 있습니다. 3일 전에 산이 완전히 뿌옇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송악가루가 날려가지고 뿌연 미세먼지 같이 날려서 저희들이 벌써 나오셨어. 눈이 요렇게 예쁘게 나가지고 메타세 콰이어도 이제는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나를 좀 앉혀볼까? 여기다 안 되나 보네. 아, 너무 메말랐어. 운동의 효과밖에 없겠어. 레디 고. 여섯 번째 길입니다.
이 공원에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저쪽이 더 높을까? 와, 이거를 누가 뺐지? 응? 감사하게도 그거를 뽑아주셨어.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내 나이가 어때서 땅밟기 하기 딱 좋은 나이야. 다시 바라보며 오늘도 낫지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도 없진 않지. 지나가는 길. 그래서 저희 백사동에서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올려오셨다가 벌써 내려가시고 또한 바퀴 도시고 또 내려가시고 빙글빙글 이 동산을 크게 도시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가도 주와 함께 날아 오르리. 무더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미라. Just for people, 난 자네 가을이지. 이월달 띠띠는 간단히 세대바 페이피 홀리데스는 쏘냐. 이쁘 띠띠 둘라 간진다. 뭐냐 스키노 소하이웨이 원래 레스키노 소모디 티루드디 쏘아. 호호. 호호. 너 니스키노 썰리나. 엠비바 띠띠디는 스키노 소니나 이나서. 이렇게라도 해라. 이렇게라도 해라. 더 티티티레스기는 씨는 자니나 마이너스 아킨다마 아이라레스기리도 아키후 하이루레스기는 소 노와 파티둘레스기는 소 마인킬리데스도 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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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야 휴휴 휴화 피퍼스는 길쯔바 아마 파티티티레스기는 소 노리스기는 소네 싸부지. 아, 이 발보다가 비. 지금 어제는 조금 더 이상했습니다. 이 앞에 퍼퍼퍼퍼 대단하 가나서 우리 아이는 가슴이 긴장했어. 아바바바 리디는 스킨 소원이나 킹 리도 베리드 활리는 스킨 시즌 초반이 그랬어. 뷰콜 티데이 놀라리 스킨 소원이나 킹 갸리 노비 퓨 그랬어.
근데 그 고지를 나서 소리 들들들들들들들들. 아, 저에서 너를 가면서만 있어. 아디디 디나스가 소미는 잘이 들들서 퓨호 홀리나스가 소리였어. 안배 티에디라나스가 소. 인사할 티나이나스가 소. 아비벌드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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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안녕하세요. 아, 일찍 나오셨네. 안녕하세요. 예. 일찍 나오는 게 좋아요, 저는. 예. 너무 말랐어요. 비가 와서. 아, 이게. 예. 그래서 그냥 여기가 촉촉하니까 여기가 황태서 촉촉해서 그냥 여기 서서 그냥 이렇게 해도 걷는 거나 똑같으니까. 예. 사장님이 엄청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 좋은 일 하시오. 아, 누가요? 누가요? 가까워서 좋아요, 저는. 집 앞이니까. 아, 집 앞이에요? 아, 여기 어디 사시나요? 몇 동이세요? 저는 2단지에요. 아, 되게 2단지에서 많이 돌아오시더라고요. 2단지. 저는 1단지 요 앞이니까, 바로 요 공원 앞이니까, 편해요. 그랬지. 그게 제일 좋은 장소가 제일 가까운 장소래요. 하루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갖고 거기 와서 하시고 또 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저녁때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반을 또 운영해요. 그래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지자체가 거의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나름대로 조금 특이하게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은 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산은 독립문부터 시작해서 거의 구파발까지 연결이 돼요. 거기에다가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이 황토로 깔아놓고 비닐하우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할 수.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아, 겨울이가 좋대요? 예, 겨울이 발이 시려 할 수. 발이 시려운데 요걸 조금만 내가 조금 그 팁을 알고 움직이면 관계없어. 제가 올해 15도 그러니까 영하 15도 17도에도 나와서 했어요. 저 작년 9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했거든요. 눈 올 때도. 근데 겨울에는 방법이 있어요. 예. 너무 차다 그러면 양말을 신으세요. 양말을 구멍을 밑에도 뚫어도 좋고 신으시고 여기를 한 5분 정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분 정도 걸으시면 바닥에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여기에
닿는 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찬물에 씻어야 돼. 더운 물에 씻으면 안 돼. 그게 그것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에 제가 처음 했는데도 그렇게 해갖고 발 이상 없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상풍 주사는 맞으셔야 되고. 혹시나 여기는 뭐 그렇게 별로 없어요. 찌를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파상풍 전화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는데. 그게 10년이에요. 예, 한 번 맞으면. 그래서 그냥 저기 하다 그러면 이걸 조금 계속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파상풍 주사는 맞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맞으시고 계속 해보시면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 힘들다가도 올라오면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지금 두 번씩 올라오거든요. 예, 하루에 한 3, 40분씩 세 번 하는 게 가장 좋대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우리 밥을 세 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번 먹어라. 세 번 밟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예, 고혈압, 고혈당, 당뇨, 뭐, 고지혈 할 것 없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압이 되는. 지압도 되죠. 왜냐면 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게 더 효과적인 거야. 황토만 깔아놓은 데는 지압의 효과는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밑에 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효과도 있는데. 하여튼 꾸준히 마시면 몸이 느껴요. 그러면 하시지 말래도 하게 되는 게 이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그저께 누가 와서 이 소나무를 잘라놨어. 예. 누가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촉촉한 데가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바닷가가 최고입니다. 예, 소금물이기 때문에 전기전도가 잘 돼요. 소금물이. 그래서 바다가 최고입니다. 여기는 미끄럽겠는데? 미끄럽겠어. 소금을 좀 타갖고 올 거 그랬다, 갑니다. 물을 두 통을 갖고 오셔갖고 뿌려놨지만 비가 한번 와주는 거 하고는 잽이 안 되죠. 잽이. 아, 너무 말랐다. 너무 말랐어. 황토탕이 따로 없어. 여기가 황토탕이네. 황토탕. 쫀득쫀득쫀득. 요만큼이라도 쫀득쫀득쫀득. 코피아 티타몬 세너스. 요 앞에 비올 리세너스가 많아. 비도 알겠어. 요 앞에 아파트나 많아. 손이나 많아. 있다. 아와 리도 있어. 비오. 피. 또 리디데. 어? 이분들 오늘 안 오시나 보다. 안 오시나 봐. 이분들 오늘 여기는 완전히 황토탕이네. 여기 여기 한번. 응? 여기 해봐. 여기 한번 집어봐. 고개 한번 집어봐. 고개 그지? 고개 여기 비가 좀 한번 오면 좋은데.
진짜 좋아. 응? 여기 왔고 이 길이 왔다고 물이 많아. 별도는 별걸 다 해. 여기 물고 앉아. 하기 더워. 벌써 더워. 네? 더워 더워. 이걸 입었더니. 이 길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길이 예뻐. 큰일 하셨다, 물이, 물이 있어야지. 얘 여기가 100% 황토예요. 이 동산이 100% 황토야. 아, 그래요? 예. 위에가 낙엽이 끼어서 부엽토가 됐을 뿐이지, 100% 황토야. 그러면 황토가 저기 갈 필요 없어. 갈아주진 않겠지만. 맞아. 갈아주진 않겠지만. 저기도, 이게 절. 아니, 난 자신이 없어. 절. 자신이 없어. 저기를 잘랐잖아요, 저쪽에. 예. 거기도 새빨 같더라고. 아. 이게 무렵 나온 거 봐, 이거. 무렵 새빨토. 나는요, 지금요. 안 나왔잖아. 지금 저기라니까. 이게 뭐죠, 이거? 흰눈이 자꾸 생길 수가 없어. 꾸준히만 하면 안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운동화, 슬리퍼 하나 갖고. 저 언니 또 신발 벗었다. 어. 장난 언니. 저기 뭐야, 슬리퍼 하나 갖고 오면서 그냥 해보세요. 네. 지금 해갖고 겨울까지 하면, 어. 저는. 꿀쩍꿀쩍 하네. 슬리퍼 끌고 다녀. 예. 언니야? 이거 벗었어? 언니 이거 완전 황토야. 어? 황토. 어. 여기 100% 황토예요. 그러네. 예. 맞아,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응? 붉은 스카프에 붉은 바지에 모자도 또 화려한 꽃 붉은색이 들은 것으로 아주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80 중반의 어머니가 저렇게 멋지게 하고 다니십니다.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 한 이틀 더 놔두고 아니면 저희가 치겠지만은 여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